겨우 이것 때문에 이 동료 다 죽이고 이거 가지려고 이 사람도 아니 새끼야. 안녕하세요, 제이전입니다. 달리는 트럭에서 탈출에 성공한 수열, 케이 그리고 희겸. 운전하던 놈도 잡고 이제는 트럭까지 빼앗아. 저기 어디였어? 여기 트럭. 얘네들 무드려 땅 파던 놈들에게 빅기어스를 제대로 먹였다. 출동한 경태와 재선. 팀장님 미친 것 같은데. 형이 언제부터 위험한 걸 혼자 했어? 어? 수열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해왔음에. 위험한 건 내가 하고 정의감 경태가 불태우고 형은 생생이나 내는 그런 인간이잖아. 재선은 섭섭함만 한가득. 형 혼자 움직이다가 다치기다로 했어봐. 어? 그럼 내가 아, 안 다치게 해줘서 고마워 형. 아, 다행이다 이러면서 인사했겠냐? 어? 그래서 말 안 했냐? 아우 속 터져 진짜. 경태 오고 신참의 관심도 뺏겨, 샌드위치도 뺏겨, 파트너는 전 여친이랑 수사 중이야. 많이 섭섭하겠어요 진짜. 이제는 희겸이 눈동자 마약의 주인으로 추측하는 있어. 확인해줘 새끼 하나. 정일수가 지목하는 김계식과도 한패 갔고 유공과도 한패 갔던 안드레이의 추적을 시작해본다.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는 힘들더만 우연히 안드레이의 부하가 모는 트럭을 본 수열과 케이. 택배 회사에서 찾아내긴 했는데 절로 가자. 미쳤냐? 저기 또 들어가게? 숨은 곳이 왜 하필이면 또 트럭 아닌 건지. 아 또? 그래도 땀 찔찔 생고생한 보람은 있었으니 갇혀있던 트럭 안에서 배달 중이던 마약들을 접수 완료. 니는 다 뒤졌어. 그렇게 택배회사를 털어 조직원들 일망타진해 안드레이 잡기까지 성공하는데 작전 수행 중에 재선이 부상을 입었고 안드레이의 동선을 따라 추적 중이던 희겸 용사장의 눈에 도장 콕을 해버렸다. 택배로 위장해 마약을 유통시킨 이 강 큰 놈의 새끼들을 잡았는데 현식 함부로 안드레이 강 우리 마약계로 수사 이전하겠습니다. 개식에게 뺏겨버린 수사권. 미꾸라지 같은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지. 또 빠져나가려고? 어? 그래 고맙다 리수열. 이 덕분에 나도 이쯤에서 욕심 그만 줬고 앞으로 편하게 살까 싶어. 안 그래도 요즘 네가 너무 나대서 나 좀 짜증났었거든. 그러니까 넌 이제 나 못 잡아. 분노가 대폭발인데 수열을 도발하긴 하는데 얘도 곧 나가리 될 것 같죠? 믿은 적이 없다. 필요했을 뿐이지. 언제까지 필요할지는 I don't know. 그리고 여기 진짜 강 큰 놈의 새끼 용사장. 개식에게 마약 압수 창고를 털어오라 압력을 놓고.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.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닙니까? 너무 멀리 왔지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지. 그게 출구랑 더 가까울 테니까. 이미 와도 너무 멀리 와버린 개식은 창기와 함께 대포차로 압수창고로 향하고 이들을 미행 중이던 희겸 수열에게 연락해놓고도 기다리질 못해 창고를 털어나오던 개식과 창기를 급습하는데 배신이 밥 먹기보다 쉬운 개식 창기에게 총을 겨눴다. 한놈 죽이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야. 나 못 막은 거 네가 자초한 거다. 도착한 수열에 용사장에게 SOS를 날리며 도주하는데 돌고 돌아온 곳은 민수가 죽었던 바로 그곳이었고. 물건 맞습니다. 다봐이. 나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. 배신한 놈이 배신을 당하니 쫓기는 신세가 된 개식. 방탄조끼로 유니폼을 갖춘 수열. 끈질긴 추적 끝에 개식 잡기 성공. 너 어디 있다? 계속 있었어. 어디? 네 옆에. 수열이 이제 혼자서도 꽤 하네? 무슨 말이야. 너 갈 거야? 안 돼. 이런 말 하지 마. 꼭 떠날 사람처럼 이런 말 하지 말라고. 그리고 개식이 잡고 불붙은 수열과 희겸의 관계. 우리 케이 어떡하니. 뭐야 저 이걸 자? 이제껏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한 듯한 창기. 경태에게 모든 걸 자백하고 나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. 수열은 개식을 지대로 벌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협박한 것에 거짓 증언까지 다 까발리니 정상 참작은 됐지만 일단 마약 때문이라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수열. 혹시 여기 유수혜 씨 말고 다른 누가 있나요? 그가 들여다보던 수열의 어린 시절. 수열은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듯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 6개월간의 기억이 없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.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케이. 잡아놓어도 가뿐하게 탈출하는 안드레이의 또다시 시작되는 라운드에
수열과 K의 손발 척척 파트너십을 기대해봅니다.